오늘 아침은 단백질 음료를 마셔줄 거예요. 이거는 12g이나 들어있고 바나나 맛이래요. 사실 요즘 날씨가 계속 더워지면서 입맛이 진짜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뭐 요리해먹기도 진짜 너무 귀찮고 근데 계속 사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요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간장 비빔국수. 장을 보고 왔고요. 뭘 샀냐면 도미김, 복숭아, 아무튼 팽이버거 3개 1,000원 하길래 사왔고, 개어방, 그리고 하프 마요네즈, 동치미 육수. 저번에 한번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간식 하나 샀습니다. 이미 뜯어져 있어. 아, 요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귀찮노. 정말. 여러분, 드디어 점심으로 비빔간장국수를 하려고 합니다. 비빔국수는 박막내 할머니 레시피를 참고했어요. 그래서 파, 당근, 요방, 이건 제가 추가한 거, 청양고추. 준비 끝! 이게 면 1인분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면을 1분 정도 삶은 다음에 얘를 투하해줄 거예요. 이제 옆에 넣어줄게요. 이거 같이 넣고 한 2분 30초 삶아주래요. 일단 소스를 먼저 만들어놔요. 다진 마늘, 간장 2스푼. 하나, 둘, 아, 넌 짠가? 아, 핸드폰! 설탕 1스푼. 2분의 1, 그게 뭔지 몰라. 일단 많이 넣어. 참기름 1.5. 하나, 둘. 고소한 냄새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거 맛있겠다. 이거 저번에 이케아에서 사. 짜란. 손맛을 더해서 이제 잘 비벼주기만 하면 됩니다. 맛있겠다. 아, 벌써 배에서 꼬르륵 거려. 과연? 할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이상한가 뭐. 방막내 할머니 포. 방막내 할머니. 방막내. 방막래. 아, 이렇게 이름이 어려우신 거야. 방막내 할머니. 방막내 할머니 표. 간장 비빔국수 완성. 짜잔. 제가 식초랑 다진 마늘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조금 살짝 써요. 그래도 엄청 시원한 느낌이에요, 뭔가. 아, 선풍기, 선풍기. 아, 너무 더워. 오! 아! 와, 근데 맛있다.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방막내 할머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집밥으로 비빔 간장국수를 해봤는데요. 진짜 너무 간단하고 맛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입맛 너무 없으실 텐데 잘 챙겨드시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